네 명의 감독 중에 원탑 영웅. 아, 네 명의 감독 중에 탑이 누구냐로 보면. 그럼 곤란해.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야 재밌죠. 제가 고르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그러면 뭐 이렇게 계속 집필 뭐 준비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이렇게 취재 같은 거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이제 뭐 먼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직접 뭐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뭐 이를테면은 뭐 범죄자가 이렇게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포토라인에 서는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만 봤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직접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면은 막 기자들이 막 서로 대화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요. 네. 예. 근데 제가 들었던 거는 주로 끝나고 뭐 먹을까. 아 그것도. 네, 일상적인 네. 대화가 공존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서 감사하네요. 아 고인물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5, 4, 3, 2, 1 숙보 올드고이 시사회 열렸던 춤무로 대한극장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의 조조할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올드보이 시사회에 열렸던 충무로 대한극장 폐업 66년 만의 역사 속으로 였습니다. 영화 하면 충무로고 충무로 하면 뭐 대표하는 영화관이 대한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극장이 개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뭐 OTT가 활성화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티켓값이 치솟으면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줄었고 결국 이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예, 저도 학창시절에 대한극장 가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나중에 대한극장 얘기하면 뭐 우미관 갔던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단성사도 갔었고 대한극장도 갔었고 단성사 가서 그 다이아드 2 보려고 줄 서 있다가 예, 퇴짜 맞고 예. 아직도 그 장갑 낀 손으로 저 코를 가리키면서 얜 안 돼요! 라고 거절하던 그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대한극장 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백투더퓨처 예, 이게 이 대한극장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죠. 그게 기록적인 사진으로 나와서 대한극장에 걸려있었고 타이타닉을 여기서 보면서 그 압도적인 사이즈에 감동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 올해 9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공연시설로 바꾼다고 하니까 영화인의 뭐 상징적인 공간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진짜 옛날 스타일, 그 계단이 이렇게 꺾이는 스타일로 있고 가운데 계단, 양쪽 계단 이런 옛날 그 연극하는 극장 스타일. 요즘은 달라졌겠죠. 네. 멀티플렉스랑 비슷하게. 자, 5월 2일. 최기환 아나운서는 없지만 5월 2일을 맞아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런 스케줄 조율로 긴급 편성된 영화 코너 방구석 H열을 할 건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베텐으로라면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방구석에서 전화 연결 참여만 하다가 베텐 스튜디오까지 입성한 최초의 베텐러 더덕 퀴즈쇼 레전드를 찍은
괴물 덕후 김호호 씨가 감독의 자격으로 배텐에 출연합니다. 더러운 방송놈들에게 크게 되었던 그때 그 더덕 퀴즈쇼 후토크부터 요즘 영화 애호가로서 살고 있는 근황 그리고 한국 대표 영화감독의 작품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나눠볼게요. 자,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는 스케줄 확인하시고 생녹방 하는 날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작 발표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파스가 파스에게. 그때 이 채팅창으로 그 상주하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라디오로 네. 들으시다가 전화 참여하신 거죠? 네네. 여러분 파스는 아닙니다. 네, 그냥 청취자. 예, 베텐러. 선을 긋네. 성골이 아니다. 진골. 예. 코너 가보겠습니다. 전골 먹고 싶네요. 방구석에 홀로 앉아 TV 리모컨을 돌려가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을 그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화 좀 본다 하는 두 남자가 영화에 대해 아는 척 실컷 하면서 TMI를 쏟아내는 시간. 방구석 HR. 자, 방구석 HR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 그 먼 옛날 배텐 초창기 더덕 퀴즈쇼에 참여했다가 더방놈들에게 호되게 당했던 바로 그 괴물 덕후 청취자가 배텐을 통해서 감독전 상영회 소식을 전하더니 드디어 오늘 배텐 스튜디오까지 입성했습니다. 성공한 배텐러 영화 애호가 김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저희가 이제 워낙 아이성향 방송이다 보니까 그 공개 방송은 한번 하고 좀 뒤어서 이렇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텐러의 대표. 예. 어떻게 청취자나 시청자 입장이 아닌 정식 게스트로 이렇게 스튜디오 와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이걸 화면에서만 보던 공간을 이제 직접 보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예. 제가 이제 라디오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가 처음인데 굉장히 아, 그러세요? 긴장되고 예. 또 설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전화 참여로 출연을 네 번이나 하셨었기 때문에 배텐 뭔가 익숙하신 거고 아까도 이제 나타나시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또 배텐러시다 보니까 저에게 내적 친밀감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출연섭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 그 땡스타그램으로 먼저 이제 예.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엔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아 이거 네. 피싱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 뭐 방송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 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며칠 또 지나니까 예.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 거지까지 아, 이제 나를 의심을 이 더러운 방송놈들이 네. 또 부관 참시하려고 이제 오프라인 느낌으로 불러내는구나. 결국에는 이제 불러서 예. 이제 박제까지 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또 의심까지 했는데. 역시 네. 뼛속부터 이제 베텐러다 보니까 쓰시는 용어나 느낌, 대화체가 뭔가 친밀감이 확실히 있어요. 일반인인데 땡스타그램으로 땡처리.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해주시고. 베텐에서 많이 들으시다 해야죠, 보니까. 해야죠. 예, 그렇죠. 이게 드디어 나를 공개 처형하는구나. 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셨죠. 항상 의심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변에 혹시 알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조용히 오셨습니까? 주변에 뭐 막 이게 떠들썩하게 알리진 않고 예, 이제 예. 뭐 SNS 계정이나 이렇게 뭐 출연한다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네네. 대체로 반응들이 이제 너가 왜? 라는 반응이었어요. 아. 제가 이걸 했단 거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다수라서 근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다 설명하기도 사실 그렇죠, 좀 그렇죠. 귀찮고 예. 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나가게 됐어. 개똥벌레네라고 하시면 친구 많으시죠? 아, 친구요? 예. 많죠. 자, 베테너 김호 감독께서 게스트가 돼서 베테너 온다니까 최 박사님, 성공한 베테너 뭐냐? 아이 미키 삼사님, 와 유명해져서 다시 왔어. 유이쿠무나님, 와 나 그때 생방으로 들었는데 대단한 분이 돼서 돌아오시는구나.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을 받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그 사실은 괴물로 나갔던 게 한 6년, 7년 전인데 예, 그 그거를 7년.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있다는 게 좀 놀랍고 예. 또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가 더러운 짓을 한 방송 참사 느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호 씨는 2017년 더덕 퀴즈쇼 괴물 덕후편에 도전자로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괴물 예고편 35mm 필름까지 소장하고 계시고 괴물 찐팬 뭐 거의 그 이상임을 인정하면서 굉장한 화제가 됐던 청취자신데 그래서 채팅창에 봉김호 예 김봉준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체해서 불리기도 하셨던 분이고 뭐 괴물 만화책 뭐 괴물 메이킹북 DVD 한정판 일반판 콘티북 시나리오북 OST 예고편 35mm 필름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걸 인증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중3 시절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완전히 빠지셨다고. 네. 예. 중학교 3학년. 자, 아무튼 그 더러워서 정말 레전드로 남았던 괴물 5단계 문제가 괴물 소리 영화상의 순서대로 맞히기 문제였는데 솔직히 그때 전화 끊고 쌍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마 했을 거예요. 아하. 네, 아마 쌍욕을 길게 아마 했을 걸로 제가 저를 반추해보면 아마 그랬을 예. 것 같고 예. 그 하필 또 그때 정답이 1, 2, 3, 4, 5로 되게 심리적으로 혼란을 주게 그렇죠. 이제 했는데 제가 하필 또 2, 3, 4, 5, 1로 아~ 틀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를 맞췄어야 됐는데 막 예. 했는데 다행히 그때 틀림으로써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도 더러움을 넘어서 조롱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죠? 일반 청취자를 조롱하기 위한 그 순서 배열까지. 아무튼 2017년 9월 11일, 18일 괴물 덕후로 심지어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뽑아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주 동안 이 문제를 풀다가 5번 문제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6월에 마더 덕후로 5번 문제까지 도전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 주에 마더 리벤지 매치로 도전해서 네 번째 전화 연결만에 덕후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 어떻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아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인가요? 아니면 와 진짜 들어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느낌이었어요? 성불했다 이런 성불 성불했다. 아니 예. 뭐 괴물 덕후 뭐 이렇게 아. 하는데 너무 많이 사실은 탈락을 했어가지고 맞아요. 괴물 덕후라는 그렇죠. 타이틀이 좀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엮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는지 드디어 내가 탈출했다. 들기도 했죠. 아, 네. 하지만 여기랑은 이제 엮일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네. 이렇게 다시 저희가 감았습니다. 자, 백상은 그때 어디서 쓰셨어요? 그때 타서 할머니 안경 맞춰드렸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안경을 하필 딱 맞춰야 됐을 예. 타이밍이었는데 예예. 효손자. 어머님께서 바로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계획만 그랬고 네? 가져가셨다고요? 아니요. 어머니 가져가셔서 아 바로 쓰셨다고요? 아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가 효녀시기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좀 예. 흔쾌히 예. 그렇죠. 자 베텐 괴물 덕후로 우리 사이에서는 유명하지만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래서 잠시 프로필 소개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김호, 1991년생, 가족이 모두 영화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며 자랐고 중학교 때 괴물을 보고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아 영화사에 연락, 봉준호 감독과의 전화를 요청했을 정도로 당돌했던 학생, 봉준호 키즈. 이후 영화감독의 꿈을 안고 안양예고에 진학, 지금은 유명 영상이 된 2008년 UCC 콘테스트 1등 작품 배우 이상희의 고등학생의 레이니즘 영상의 편집 담당이었으며 서울예대 영화과와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진학해 영화감독 코스를 밟았고 단편영화 오발탄으로 2016년 감독 데뷔 유라,
자리, 미아 등 단편 작품을 제작. 2017년 더덕 퀴즈쇼에 출연해 괴물 덕후가 됐으며 최근에는 영화 외계인의 연출부로 활동. 현재는 장편 영화 데뷔 중에 있는 데뷔 준비 중에 있는 미래가 촉망한 영화 감독입니다. 자, 프로필 슬쩍 저희가 배텐 출연 이력을 끼워 넣었는데 놀랍게도 김호 감독의 이력에 진짜 써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예. 그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예. 거기 이제 기자님께서 그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는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력에 안양예고 연극영화과, 서울예대 영화과, 성균관대 대학원 영상학과,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연출전공 35기, 그리고 배성재 텐 4대 출연. 4대 출연. 그리고 영화 외계인 연출부. 이렇게 딱 사이에 껴있는데 이게 영화 외계인 연출부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신 첫 그 연출부 활동이신 거죠? 그러니까 독립영화나 뭐 예. 이런 데서는 조감독 연출부 생활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저희가 소위 이제 상업영화라고 부르는 그 영화에서의 롤을 맡아서 했던 예. 거는 외계인이 처음이었어요. 그 직전에 배튼 4회 출연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력에 이상한 삐딱선이 있어요. 예. 아유, 영광입니다. 이게 예. 메인이죠. 사실 단편 데뷔도 하시고 상영회도 연 정식 감독님이시지만 감독이라는 호칭보다 영화 애호가로 오늘 불리길 원하셨다고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감독이라는 호칭은 통상적으로 예. 이제 장편 영화를 찍은 사람들을 예. 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아직 뭐 준비 중이고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었을 뿐인데 감독이라는 예. 호칭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변에서 아마 많이 놀릴 거예요. 네가 무슨 감독이야? 그럴 수 있겠네. 부담스러우셔서.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가끔 만들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애호가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프로필에 보니까 영화 괴물을 보고 중학생 때 영화사에다가 전화해서 봉준호 감독과 전화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연결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영화사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중학교 3학년 16살에 제가. 예. 그래서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뭐 영화사 로고랑 투자사 로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그 거기에 주소에 편지를 다 썼어요. 도합 한 50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지독스러움이 있네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를 보시고 집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셨어요? 네.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어릴 때는 핸드폰을 네. 안 주셨구나. 저희 남동생이 받았고 예, 예. 저는 그 당시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난 거죠. 봉준호 감독이 전화했는데 너 어디 그걸 왜 못 받았냐. 그렇죠. 왜 학교에 있었냐. 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왜 학교에 있었냐. 그렇죠. 네. 근데 그날부터 이제 전화기를 이제 끌어안고 예, 예. 다시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오겠습니까? 한번 걸었는데 다시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김호 학생 있을 때 다시 걸게요. 이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김호 학생한테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끊으셨다고. 결석하셨어야죠 그날은. 안타깝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봉 감독님 그 예고 좀 하고 전화 주시지. 내일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리고 진짜 유명해진 영상이 배우 이상희 씨가 이제 굉장히 뜨면서 같이 뜬 고등학생의 레이니즘이라는 영상인데 이거를 편집하셨는데 이건 그럼 연출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 배우 이상희가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혼자 자기 집 주차장에서 이제 춤추는 걸 찍어온 거를 저한테 갑자기 좀 편집을 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와서 예. 급하게 한 반나절 만에 편집을 사실은 이게 막 복잡한 편집이 아니거든요.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줬는데 예. 이게 그 당시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1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대가는 편집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그런 거 친구끼리 그런 거 없이. 네. 근데 이제 상희가 그때 이제 그 상품으로 예. 가수 B의 애장품을 받았는데 그게 티셔츠였어요.
티셔츠인데 네. B 씨가 입었다는 증거가 아예 없는 그냥 티셔츠. 그래서 1등을 했지만 예. 어디 가서 1등이라고 자랑을 못한다고 투덜투덜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인이나 인증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없었던 티셔츠였습니다. 자 그리고 단편 영화를 여러 작품 찍으셨습니다. 오발탄, 유라, 자리, 미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단편 영화라서 어디 막 공개가 되거나 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제가 그 뭐 친한 분들, 뭐 가까운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영화 볼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리곤 하는데. 예예. 예. 뭐 OTT에는 없나요? OTT에는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발탄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한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럼 그냥... 곱창 관련 양대창 뭔가요? 그 뭐 고깃집도 관련이 없고요. 예, 예. 그냥 뭐 사실 영화도 크게 막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요 단어의 어감이 좋아가지고 네, 제목으로 부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호보 픽투스 시네마 클럽이라는 영화 모임 상영회를 주최하고 운영 중이신데 이게 어떤 모임인가요? 아, 그 원래 이제 팬데믹 이전에 예. 뭐 독립 영화들을 되게 상영을 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는데 팬데믹 기간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행사들을 그리워하시던 분들이 호모 픽투스 시네마 클럽이라는 영화 상영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감사하게도 1회 감독으로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됐는데. 호모 픽투스는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시네마 클럽이 붙은 거예요. 뭐 너무 좋은 영화지만은 아직 소개가 됐거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발굴을 해서 소개를 해서 뭐 한국 영화, 뭐 한국 독립 영화계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네네.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저는 1회를 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2회부터는 스텝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후토크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면 보고 그냥 다들 후딱 집에 가나요? 후토크 당연히 하죠. 후토크하고 네.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아 그럼요. 얼마 전에도 이제 좋네요. 네. 또 상영회를 하고 그때 이제 진행을 또 제가 했었고 예, 예. 뭐 뒤풀이 장소에 가서 또 감독님이랑 또 얘기도 하고 배우분들을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아 배우들도 오시고? 네. 그렇군요. 솔깃하네요. 그 8001님 괴물 덕후의 인생 영화는 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화인가요? 이게 그 영화 학도들에게 인생 영화가 뭐야? 혹은 좋아하는 감독 있어? 이게 되게 예. 그 잘 안 하는 질문인데 예. 서로 민망해지는 질문이긴 한데 왜요? 그냥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물론 괴물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영화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질문들을 서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 장편 영화를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네. 어떤 장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한도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이제 지금 뭐 시나리오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예. 자세한 내용은 뭐 이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사회파 스릴러. 네, 액션이 첨가된 스릴러. 스릴러? 네.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데. 네, 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시나리오를 쓰면서 항상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 사회파 스릴러가 뭐예요, 그때? 사회적인 어떤 그. 그렇죠. 사회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릴러 장르물. 오호. 네. 그렇군요. 혹시 먹는 장면 같은 거 많이 넣었습니까? 아, 먹방 씬을 크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낄 수 없나요, 저? 배드님께서는 예예. 뉴스 장면이나 뭐 뉴스 오디오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예. 아우 저야 영광입니다. 예, 품앗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장편 영화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진짜 그때는 홍보하러 한번 오셔야겠네요, 그죠? 아 그때는 정말 명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여배우 이미 뭐 이렇게 점찍어둔 분 계십니까? 네, 그분도 함께 오셔야. 네, 마음속으로는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또 이것도 서로 민망해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섭외가 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때 꼭 여배우랑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코너는 김호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안 드린 코너인데요. 영화 애호가 김호 씨의 프로필 토크에 이어서 예고 없이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바로 괴물 덕후 리턴 매치 더덕 퀴즈 쇼. 야, 공개 처형이 있긴 있네요. 더덕 퀴즈 쇼 그 더러운 문제의 원탑으로 불렸던 괴물 소리 맞히기 퀴즈 그 문제를 그대로 어?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괴물 덕후 김호 씨는 성장해서 돌아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장이죠. 아, 성장인가요? 그럼요. 엄청난 성장. 마치시면 저희가 새로 찍은 우베 시살 뚠티를 드립니다. 예. 맞춰야겠는데.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순서대로 배열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부터 괴물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괴물 소리인지 네. 그 장면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장면을 다 마치시면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뚠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큰일 났다. 1번 컷 나갑니다. 아, 자. 생각나십니까? 아, 큰일 났는데? 아니, 이거에 그렇게 이를 갈았으면 이게 사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건데. 아, 그리고 괴물 퀴즈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제가 예. 마음을 접어가지고. 잠깐만.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네네. 하나는? 하나는. 네네. 처음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 트럭들 사이에서 그 뚱뚱한 사람을 이제 입에 넣으면서 냈던 소리 아니면은. 괴물의 아지트에서 아이들이 있는 조그만한 구멍에 예. 이렇게 위협을 하는 네, 그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땡기세요?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아 와, 대단하시네. 아, 여기까지 왔네요. 야, 이걸 하는 것도 좀 신기해요. 잠깐만. 예. 어떻게 한 번 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자, 1번 컷 나갑니다. 자, 뭐죠? 괴물의 아지트 장면. 아지트 장면. 아이들을 덮치는 장면? 네. 야, 살아있네. 와. 자, 1번 일단 통과했어요. 아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왜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이게 소중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네. 자, 2번 컷 나갑니다. 굉장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와... 예, 이게 어느 괴물이 낸 어디 장면에서 괴물이 내는 소리일까요? 도전. 뭐 예, 송강호 배우님이 예, 그 괴물 아지트에서 이제 옷으로 만든 밧줄에 매달려 있을 때 네. 괴물이 위로 한번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때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다들 고개를 막 돌리시는데. 송강호 배우가 그 매달려 있을 때, 네. 그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뭔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확 달려드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스릴이 느껴지는, 텐션이 느껴지는 장면. 그리고, 뭔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 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요, 지금. 어지러울라 그래. 방송국 놈들이 사실상 괴물이에요. 예. 가장 더럽습니다. 변경. 변경? 변경? 아, 잠깐만. 변경. 괴물이. 예. 아지트에. 예. 아지트에, 그, 처음에 이렇게 삼켰던 사람들을 뵙고 네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
현서랑 세주가 이제 얘기하다가 네. 괴물이 다시 오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확 맞아요. 숨었는데 괴물이 내려다보면서 내려 그 김호 감독 음향 감독인가요? 감이 너무 나네요. 자, 5단계 중에 2단계까지 통과했습니다. 와, 절반도 안 와, 그래도 이거 맞추셨네. 대단하네요. 자, 3번 컷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던 괴물 첫 등장하고 그 뭐라 그래 이게 윙 탑차 사이에서 이제 예. 뚱뚱한 사람을 삼킬 때 네네. 나는 소리? 뚱뚱한 사람을 삼킬 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컷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어억 소리가 났어요. 그 어억이요? 예. 괴물이 소리가 아. 바뀌지 않습니까? 괴물이 되는 소리가? 아 그런가요? 그 송강호 배우가 예. 이게 뭐 표지판으로 이렇게 꼬리를 딱 찍. 아 그게 그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 장면은 맞는데 이제 꼬리를 콱 찍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 블럭 같은 걸로. 예. 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죠. 이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은 예. 제가 이거를 틀렸었어요. 아. 이 소리의 배열을 틀렸었어요. 이게 1번이었어요. 아, 그것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마지막에 푸르르 예. 정확하게 이를 달았습니다. 아, 지독한 자들의 대결. 지독하네요, 정말. 괴물과 괴물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괴물을 몰랐는데. 잡으려면 스스로도 괴물이 돼야 됩니다. 아, 예. 아. 이미 괴물이에요. 여기까지 괴물을 잡으려면 여기까지 맞힌 게 이게 인간입니까? 괴물이지? 그러면 두 단계 남았습니다. 두 단계 남았어요. 네. 자,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의 메인 작가와 어? 극작과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의 메인 작가와 서울예대 연출과 출신의 영화과 출신의 네. 치열한 대결. 자, 빅매치입니다. 4번 컷 나갑니다. 진짜 모르겠다 이건. 뭔가 이것도 아. 괴물이 약간 낮은 소리를 냈죠. 네. 하면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그러죠. 네. 저도 뭐 진행으로는 괴물이니까. 자. 찬스 없나요? 찬스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잘 들으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드릴게요. 자. 뭔가 뼈 예. 뱉을 때? 뼈를 뱉을 때. 네. 아~ 마지막에 캔맥주 딱. 아, 야, 이걸 네. 이걸 또 괴물이 돼버렸어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걷어내긴 했는데 지금 뭔가 토하는 느낌이 났죠. 네, 맞습니다. 뼈다구를 떼굴떼굴 떨어지는 소리랑 자 양고기 먹는 성재 소리 아니냐고 차단해드리고요. 예. 치킨 뼈 바르고 맥주 한 잔. 예.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만 정확하게 푸시면 저희가 우베시살 뚠티를 선물로 드립니다. 5번 컷 나갑니다. 자,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뭔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그쵸? 육중한.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예. 그 지나가는 지나간 송강호 배우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위로 지나가는 저는 그 장면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데 뭐지 그 아지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고아성 딸을 찾으러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딸이 이미 거기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 자 일단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장면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힌트가 돼버렸네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이 발걸음 소리. 자 이게
쿵쿵쿵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예 뭔가 일단 발걸음 소리는 확실해요. 네, 발걸음 괴물의 확실하고. 발걸음 소리인데 어느 장면에서 이 발걸음 소리가 과연 나오는 것인지 속도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산책 같다. 네. 뭔가 일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어, 또 들려주시나요? 예.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부분은 한 번만 더 들려드립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 힌트였습니다. 아, 그 변희봉 배우님을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일까요? 변희봉 배우님을 이제 한강변에 패대기 치는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예. 쿵쿵 가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어. 아, 안타깝습니다. 그것보다 한 15초 전이에요. 15초 전이라고요? 변희봉 배우를 덮치러 뛰어오는 장면 발걸음이 이게 약간 연출이죠. 아. 변희봉 배우가 앞에 있고 심도 깊게 고속 촬영. 그렇죠. 아, 감독님이 이거 기법을 이해를 못 하셨네.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 정도면 방송 중에 욕하자라고 하셨군요. 야, 그래도 거의 지금 이 템포를 잡으셨는데 속도감이 그죠? 제가 그래서 발걸음이 빠르게 느껴지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 또 진정한 주인공은 네. 결국에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여지를 남겨두어야지 뭐 시리즈물도 나오고 그렇죠. 속편도 나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예.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은 이미 괴물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예. 솔로 괴물입니다. 배낙괴. 솔로 괴물. 배낙괴네요, 예. 배낙괴. 그렇죠. 아, 아직 김호 감독님은 마지막 하나는 아껴, 남겨놓고 있다. 아, 그럼요. 인간성을. 아. 예. 인간성을. 그렇죠, 인간성을. 장편 영화 데뷔하시기 전에는 괴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세상을 아. 한번 씹어먹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천만 영화 한번 가셔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아, 솔로가 오래된 괴물이 솔로몬인가요? 라고 하시면. 솔로몬, 솔로몬.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특집으로 준비한 영화 코너 방구석 HR, 성공한 베테너로 스튜디오에 입성한 영화 애호가 김호 감독과 함께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영화 코너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다 아, 왔는데 더워. 다 좀? 다 왔는데. 아, 더워. 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고속 촬영. 그때 냈던 영화를 그대로. 고속 촬영이었구나. 네. 그게 굉장히 변희봉 배우가 이렇게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괴물이. 아, 그. 예. 초점 빠진 채로 뛰어오고 있는 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내 거 한 편 남았어. 예. 그 장면. 하지만 지금 거의 그 장면이네요. 그죠? 틱! 아. 아, 이게 안 나갔어요, 그죠? 마지막 쏴서 방송국 괴물을 쏴버리려고 그랬는데. 인간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티셔츠 다시 집어넣는 거야? 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밖에서는 영화 애호가로, 베텐에서는 괴물 덕후로 불리는 남자, 김호 감독과 영화 특집 코너 방구석 HR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봉준호, 박찬욱, 최동훈, 류승환 이 네 명의 감독 대표작 탑5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원탑 영화를 저희가 한번 마음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네 분 다 굉장히 제 영화학도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고 예. 또 봉준호 감독님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연으로 뭐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아, 지금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예. 그때 전화가 온 이후에 제가 예. 이제 영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또 이제 영화제나 이런 데 옴서감서 이제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예. 뭐 기억을 하고 계셔서 뭐 연락처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은 뭐 한번 봐주신 적도 있고. 와. 네. 또 이제 제가 조언이 필요할 때 막 예. 구구절절 이제 써서 보내면은 예.
그래 뭐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도 사주시기도 와, 하고 멋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 후배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또 따뜻한 거장이네요 진짜. 네, 정말 그 세심하신 네, 예. 분이시고 저희한테 당한 거 얘기한 적은 없으시죠? 아, 그 얘기는 못했어요. 아, 예. 네. 나중에 한번 예. 네, 그리고 그래요. 최동훈 감독님은 뭐 제 소개에 있듯이 외계인의 연출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뭐 동고동락하신 관계네요. 그쵸 치열하게 이제 촬영 현장에서 예. 서로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하며 좋아하며 사랑하며 영화를 찍었던.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네. 영화판은 전쟁이니까 네. 촬영장은. 박찬욱 감독님이랑 류순환 감독님은 아쉽게도 뭐 연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존경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예예. 뭐 아직 뭐 만나거나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도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저희가 영화 토크를 하는 거니까요. 네. 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어려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방송 중엔 청취자가 왕입니다. 배텐러들이. 배텐러 아.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대표의 그거를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 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근데 네 감독의 뭔가 작품이 다 다른 거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왠지 이 감독님 톤이 조금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이 뭔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장편 영화를 못 찍어봐서 이거를 딱 꼭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각자 이 개개인 그러니까 이 각자 감독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은 많죠. 근데 류승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액션 씬에 정말 와 그 액션 씬을 만드는데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그런 거는 이제 뭐 해볼 기회도 많이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너무 배우고 싶고 궁금해요. 저도 제 영화가 어떤 결과 비슷하게 나올지. 근데 목표는 뭐 감히 목표는 저만의 뭐 어떤 스타일이나 방식을 구축하고 싶은 게 꿈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감독님들과의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만 틀어도 시간이 오바될 텐데 오늘 주제 자체가 좀 불량주의 실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봉준호 키드가 오셨으니까 봉준호 감독님 작품부터 원탑 영화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탑5로 저희가 다섯 작품을 추렸는데 이 있으십니까 혹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기생충. 어우 너무 훌륭한 작품들을 골라주셔서 아니, 뭐 사실 뭐 빠질 게 없죠. 네. 다 후보로 선정을 해도 뭐 이의가 없습니다. 옥자는 어딨죠?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딱 그 4대장 일단 또 꼽기도 하고 설국열차는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왜요? 예. 그 끝을 보셔야 되는데 끝에 나오세요. 뭐가 나와요? 스포하지 마시고. 그런가요? 아, 스포인가요? 예. 물론 이제 공소시효 지난 영화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파수 네, 분들은 그래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 왜냐면 저 중간에 약간 깜짝 놀랐어요. 양갱 먹고 이런 데서 약간 네. 비위상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역시 저희 거장은 거장을 알아보는구나. 저에게면 돼지나 곰 중에 하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설국열차 이게 해가지고 냄쿵민수. 자. 옥자와 플란다스계는 일단 뺐고요. 네. 후보에 오른 다섯 작품 중에 원탑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그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생충이랑 살인의 추억은 뭐 워낙 뭐 잘 만들었다, 훌륭하다로 네네. 이제 뭐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요 두 개는 그냥 빠지고 나머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너무 당연한 선택을 하는 거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요 남은 세 개 중에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괴물이지 않을까. 아 괴물이다. 네, 괴물. 오. 괴물은 정말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봐도 재밌게 볼 수 그렇죠. 있고 또 영화를 공부하거나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봐도 또 그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영화라서 나머지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뭐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예. 괴물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괴물 이 명장면도 너무 많고 그럼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설국열차는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4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4대장 예 저는 사실 플란다스에게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 너무 좋죠. 저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나 봐요. 플란다스에게가 엄청 흥행한 줄 알았어요. 예 아, 네. 톤이 좀 유쾌한 느낌도 있고 아, 그래서. 그렇죠. 그 보일러 짐씨 막 이런 장면들도 맛깔스럽고 그래가지고 저는 흥행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살인의 추억부터 이제 초대박 히트. 그렇죠. 그리고 괴물, 마더, 그다음에 기생충, 설국열차는 그 사이에 있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들 4대장 작품들을 한 10번 이상 봤거든요. 어 정말요. 어떤 거를 가장 아무래도 저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예. 아.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봐도 너무나 세련된 그 공포감. 그리고 그렇죠. 저는 영화를 보다가 그 탐닉하는 모먼트가 있거든요. 아, 이 영화 한 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장면?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아, 예. 살인의 추억을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와 이거 아. 너무 좋다. 이거 한 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백강호가 전봇대에 매달려서 쓱 이렇게 옆으로 그 논으로 카메라가 이동할 때 있잖아요. 카메라가 팬 할 때. 예. 네. 와 이거 너무 흐름 좋다. 그러면서 한 시간만 더 해라 이랬습니다만 거의 끝나갈 때쯤이죠. 그게. 예. 그렇죠. 예. 이제 절정 부분인데 저는 괴물이 예. 한창 막 이렇게 감수성이 막 차올랐을 때 봤던 영화기도 하고 네. 그쯤부터 이제 멀티플렉스관이랑 막 이렇게 막 커지기 시작해서 영화를 예. 보러 가는 게 좀 편해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괴물을 볼 때 어떤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야, 저는 괴물 그 한강 둔치에 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충격적인 다가오는 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가오다가 사람 한 명 쳐내고. 그렇죠. 날아가고.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 비현실적으로 우와 대한민국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네. 대박 네. 우리나라 영화 와 이거 터졌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게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감이 있거든요. 네. 이쯤에서 이야기가 꺾어지겠다 저 사람 죽겠다 이런 게 있는데 괴물은 어? 뭐지? 지금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한강변에서 예. 대낮에 영화 시작한 지 15분 만에 나온다고? 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좀 이렇게 깔다가 모습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보통의 괴수 영화는 예. 그렇죠. 막 훤한, 비밀스럽게 막 나오다가. 훤한 대낮에 사람 많은 그 한강 둔치에 갑자기 그렇죠. 다가오는 괴물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그 군중.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로 딱 들어가서 컨테이너가 예. 막 흔들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예. 저는 그 흔들리는 컨테이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훈련소 화생방 훈련할 때. 아. 그물 흔들리는 거 더하죠? 앞에 쪼가 예. 들어갔는데. 네네네. 얼마 안 있다가 막 컨테이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괴물을 볼 때 그 상상에서 네. 공포감을 거기서 다시 한번. 봉준호 감독님 화생방 하다가 떠올린 씬인가? 똑같았어요. 그냥 진짜 그 장면이. 네. 그러네. 너무 충격적이었던 예. 것같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괴물 진짜 높이 평가하는 게 먹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고화성을 찾아 헤매다가 다들 이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예.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 멘트 없이 막 라면에 물을 끓이고 김밥 까고 달걀 깨가가지고 뭐 과자 먹고 막 이러면서 고화성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난입하잖아요. 그 시내 상 밑에서 예. 나타나버리죠. 아, 나 못 참겠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달걀 먹고 김밥 먹고 막 그러는데 그 김밥을 썰려 있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예. 먹는 장면은 아마 그쵸. 유일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마더는 은근 뭔가 사람들이 흥행도 대박 터지겠지라고 했다가 보고 좀 소소한 느낌이 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나 걸작이죠. 아 정말 그 뭐랄까 지금의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그 지금 이렇게 괴물 같은 어떤 그런 예. 면모가 마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볼 때. 네. 진짜 영화를 점점 더 멋있게 찍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4달러님이 댓글 다셨는데 당시 원빈 얼굴은 최고입니다. 잘생겼는데 왜 연기까지 잘하나요? 엄마가 나한테 농약 먹일 전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마더 봉준호 감독님 만드신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앞부분에 그 작두신 있잖아요. 네. 약재 그 김혜자 선생님이 그렇죠. 이거 계속하면서 굉장히 원빈, 불안하죠. 네, 네. 불안하게 계속 보는데 그 장면을 스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보면 아무만 봐도. 왜 작두가 그렇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저한테 요 네, 덕두신. 아니 내통도 하시려니까. 아 내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근데 이게 스포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아 이건 많이 지났죠. 아, 지났나요? 예, 어쨌건 2009년 작품인데. 뭐 마더 엄마가 나중에 네. 이제 큰 일을 저지르잖아요. 예. 아들로 인해서 그런 복선이 아닐까. 손에 피를 묻힌다라는 손에 표현을 저희 그러니까 많이 쓰잖아요. 손을 씻는다. 손에 피를 묻혔다. 그때 이제 작두를 딱 하다가 아들을 구하러 나가다가 손에 피가 나니까 뭐 그런 어떤 이야기 전체를 함축해 놓은 복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너무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라. 기생충 얘기는 그냥 하지 말까요? 어차피 너무 또 최근작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그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기생충 보셨을 때. 기생충을 볼 때 정말 그 제가 막 한국영화 아카데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예. 기생충을 보고 동기들이랑 막 술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기생충을 보고 네. 왜요? 영화를 너무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와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영화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어떤 세계 최고의 거장을 보고 네. 그래서 막 살짝 취한 상태로 장문의 카톡을 땡톡을 봉 감독님께 또 보냈었어요. 네. 아 약간 거장에게서 느껴지는 벽 같은 점을 네. 예. 막 약간 솔직히 약간 뺏긴 느낌도 있고 최초의 타이틀을 저분이 다 가져가셨네? 막 이런 심술도 있었고. 아 그렇죠.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를 동시석권하는 최초의 세계에서도 최초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일단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 최고의 원탑 영화는 괴물로. 저는 괴물. 괴물로 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찬욱 감독의 원탑 영화를 골라보겠습니다. 후보는 공동경비구역 G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헤어질 결심 다섯 작품 주셨습니다. 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복수는 아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저도 그게 없는 게 좀 의아하네요. 네.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예. 박쥐도 없고 근데 워낙 또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뭐가 원탑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5위 빼본다면 5위를 뺀다. 네, 하나 제거. 내가 평생 다섯 작품 중에 네 편을 DVD에 구워서 우주 여행 떠나야 되는데 한 편 버리고 한다. 뭐 버리시겠어요? 저는 이 중에서 하여튼 버린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제외를 소거법으로 제외를 한다면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먼저 빼고 가는 게 아, 나 아가씨 못 버리겠다. 그쵸. 우주여행 갈 때. 왜냐면은, 요 나머지 영화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스타일과 색채가 너무 잘 묻어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예. 공동경비구역 JSA도 너무 재밌게 본 영화지만은, 나머지 영화들이 조금 더 박찬욱 감독님을 얘기하기에 적합한 영화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공동경비구역 진짜, 뭐랄까, 최고의 배우들이 여기 이렇게 세 명이 한국 영화를 오랫동안 대표한 분들이 여기에 거의 처음 모이신 거 아닌가요? 이영애, 송강호, 이병헌. 그렇죠. 그죠. 거기에 뭐 신하균 씨, 배우님, 신하균 씨, 신하균 배우님. 또 초코파이 먹는 신도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연기 이 최고의 장면 하나 뽑으신다면 JSA죠. 예. 최고의 장면? 최고의 장면은 아닌데 JSA 하면 이상하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미군 병사가 네. 모자를 이렇게 송강호 배우한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명장면은 그 신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미군 기자가 사진을 찍는데 그게 엔딩 컷으로 쓰이죠. 아, 이거. 네. 예. 그게 가장 명장면이지 않느냐. 그 시퀀스가. 38선에서. 네. 아, 38선 판문점의 그 예, 휴전선. 저는 이거는 최고 명장면이 그 송강호 배우가 이병헌 배우가 뭔가 실토할 것 같을 때 뻥 차고 막 그 일부러 욕하고 무슨 뭐 북한 맞아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무슨 조국 맞아 그랬는데 침이 엄청 튀어요. 그래서 와 연기 완전 몰입했구나.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병헌 네. 배우님의 그 슬픈 눈빛도 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지워본다면 제이시의 아, 다음 제이시의 다음으로 지우신다면. 저는 네. 아 괜찮나 이렇게 막 없애도 되가? 아 그럼요. 저는 헤어질 결심. 가장 네. 최근작을 지워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저는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의 초기 복수 3부작으로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아가씨까지 이어오는 그 괴가 되게 좋았거든요. 헤어질 결심에서는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 뭐 그 나름대로도 좋지만은 더 오래 알고 있었던 연출의 모습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아가씨와 친절한 금자씨를 한꺼번에 삭제하겠습니다. 예. 약간 뭐랄까요. 박찬욱 감독님 하면 네. 굉장한 그 흥행의 그 기틀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약간 컬트적인 쪽으로 표현이 옮겨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것도 엄청 아름답지만 더 흥행 포인트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출 스타일이 예. 더 많이 예. 보이는 영화다. 뒤로 예. 갈수록. 예.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너무 컬트적인 느낌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그걸 하시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밥 먹으면서 보기 좋지 않았을까. 올드보이를요? 올드보이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 올드보이를 밥 먹으면서 보긴 좀 그런가요? 애매할 수도 있는. 저는 음악도 너무 좋고 아 예. 너무 너무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좀 늦게 접한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많아가지고 아. 뭐 이제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고 이제 조그마한 모니터로 보던가 이제 TV에서 해주면 보던가 이렇게 했는데 올드보이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TV에서 해줘서 봤는데 그 충격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갔었던 기억이 아, 있어요. 좀 어린 시절에 보셨군요. 네. 이거를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엔딩을. 이게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2003년에 나온 작품 아니까 이거 그렇죠. 살인 추억과 같은 해 네. 대한민국 거장이 이제 탄생 제대로 또 하는 저는 올드보이 보고 이 시작 오프닝 음악부터 너무 강렬해가지고 OST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구워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굽는다는 표현 되게 오래 네, 옛날이죠. 2003년이니까 네, CD를 네. 굽는다라고 네. 했었죠. 네. 굽다가 이제 뻥 나고 예. 저는 그 뻥 난다는 표현도 뻥이 아니라 뽕인 줄 알고 사람들이 뻥 났다 뻥 났다 해서 어디가 뻥 뚫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의 작품은 뭔가요? 역시 저는 역시 올드보이. 올드보이. 네. 아 저도 지금의 박찬욱 감독님을 사실 잊게 한 초석을 다진 작품이고 또 언제 봐도 충격적이면 또 봐도 충격적이고 예. 세 번 봐도 충격적이고 그렇죠. 예. 오늘 올드보이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작품이 나왔네 진짜. 2003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 원탑은 올드보이 선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올드보이는 만화 원작 보셨어요? 원작은 못 봤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네. 이게 만화 원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만화를 꽤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작과 완전히 다른 느낌에다가 네. 군만두만 15년 혹시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될 걸? 군만두만 며칠까지 가능?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한 달? 한 김치 좀 같이 넣어준다면. 아 김치. 김치 안 넣어줘요? 단무지. 간장도 안. 간장은 넣어주죠. 간장 넣어주나요? 아, 간장 안 넣어줘요? 와 진짜 나빴다. 진짜 나쁜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어떻게 단무지도 안 넣어줬나요? 그 왜 안 넣어줬을까요?
굳이 그거 빼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은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괴롭히고 싶다는 거죠. 야, 가장 큰 괴롭힘의 포인트네요. 괴롭히고 싶은 열정이 이제 야, 간장도 부지런하게 만드는. 네. 참 수준 높은 대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 최동훈 감독의 원탑 영화를 골라보겠습니다. 후보는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암살, 외계인 1, 2부입니다. 자, 전우치는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후보에서 떨어뜨렸고 대신에 외계인을 1, 2부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김호 씨는 외계인 연출부였습니다. 예, 연출부였습니다. 예. 자, 가장 네. 먼저 뭘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아니, 대화가 흐름이 이렇게 되면 아, 그냥 예. 아니, 외계인은 예. 그쵸. 저의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그 예. 시작과 끝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영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외계인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를 빼라고요. 다섯 개 중에 일단. 외계인은 5위를 탈락. 외계인을 빼야죠, 그러면. 외계인을 뺀다? 네. 아, 근데 이제 공평성을 위해, 공정성을 위해. 아, 나의 편파를 제거하기 위해 얘를 뺀다? 마음은 이 영화 여기 있는 거 전체 통틀어서 외계인이죠. 그 어쨌든 김호 감독이 뽑은 5위는 외계인이에요. 5위? 네? 5위. 무슨? 아, 5위는 아니고요. 5위는 아니다? 네. 0위여서 뺀다. 0위다? 네, 0위여서 뺀다. 제 0위가 어딨어요? 0도 숫자예요. 읍참개인? 읍참개인?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봐드리고. 네. 그러면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암살. 네 편 중에 하나를 뺀다. 야, 진짜 세다. 예. 아, 하나를 뺀다? 예. 아. 사실 최동훈 감독이 외계인이 어느 정도 흥행, 저는 사실 외계인을 안 봤고, 외계인 흥행 스코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왜 안 보셨죠? 좀. 네? 왜 안 보셨죠? 아, 이제 2편이 나오면 한꺼번에 보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보셨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 예. 곧 볼 예정인데, 그,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런 어떤 그 돈과 관련된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니 뭐 총연출도 아니시고 투자도 아니신데 왜 몰라요? 참여했던 작품인데. 참여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입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포스터 보고 예고편 보고 땡기면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외계인이 개인적으로 땡기는데 이 편이 나오면 다 같이 봐야, 연결해서 봐야겠다. 저는 끊어보는 걸 못 견디거든요. 그랬습니다. 또 끊는 것도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죠?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뭘 날릴까요? 그 범죄입니까? 타짜입니까? 아, 도둑이면 사실 불패 감독이었잖아요. 흥행이 있어서는. 예. 흥행 불패 신화. 갑자기 또 심장이 엄청 세게 뛰기 시작하는데. 네네. 아, 근데 남은 네 작품 중에서 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최동훈 감독의 영화는 또 말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대사가도 많고. 이 수다. 네. 요 혼이 담긴 얘기해도 되나요? 혼이 예. 담긴 구라. 아. 근데 사실 그 표현이 네. 아니고선 최동훈 감독의 네. 대사들을 그렇죠. 표현할 방법이 좀 없죠. 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매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 중에서 명대사의 양으로 봤을 때는 범죄의 재구성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아, 약하다. 습습후후. 습습후후. 청진기 되면은 나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타짜 도둑들 암살에서 나왔던 명대사는 뭐 정말 뭐 지금도 뭐 솔찬히 상대모사를 예능인들이나 뭐 방송인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아, 그런가요? 네. 딱 썰푸는 거는 오히려 저는 박신양 씨의 그 범죄 재구성에서의 그 토크가 와인 얘기할 때 심지어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쵸? 그 직업이. 그래가지고 와인 얘기하면서 칠레 그 어? 프랑스가 다 타버렸어. 이 온도 남아 있겠냐고 뭐 이런 새끼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뭐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백 선생님 그죠? 아 그렇죠. 예. 아 저 제일 웃긴 게 다들 침 뱉어. 제 손 소리 들었다고.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다 갑자기 침을 뱉어요. 자 그러면 범죄의 재구성 날린다. 네. 날리 그죠? 예. 나머지 세 개가 더 매력 있다. 다 매력이 있는데 나머지 세 개가 더 매력이 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짜 도둑들 암살. 암살. 여기서 베리님이 하나 날린다. 하나를 날리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짜입니다. 어? 타짜를 날린다고요? 네. 타짜가 이제 난리가 나겠는데 예, 타짜가 최강의 그 말맛이지만 저는 하필이면 만화 원작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짜 1, 2, 3, 4부작을 그 근본주의자예요. 좀. 그래서 에이. 처음에 영화 나왔을 때 어? 아, 아기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아, 예. 근본주의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원작의 시대 배경도 사실 이거보다는 이건 지금 90년대 초잖아요. 그쵸. 원작은 거의 70년대 정도 훨씬 80년대 뭐 그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90년대로 오면서 2부 3부가 자리 시대 배경 잡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4부를 기다립니다. 아, 네. 예, 4부가 최고의 최고의 영화용 시놉시스라고 보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러면 타짜는 못 날리겠다. 타짜, 아니요. 근데 또 이게 저 혼자만 꼽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타짜 빼고 예. 도둑들과 암살 중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딱 천만 영화 두 개가 그렇죠. 남았습니다. 예. 네. 자, 범죄 재구성을 날리신 반대급부로 제가 타짜를 날렸고요. 아. 도둑들과 암살이 남았습니다. 전지현 씨가 나온 영화들. 아, 그렇죠. 예. 전지현 배우님과 이정재 배우님 예. 이렇게 나오셨던. 뭐라고 보십니까? 이 둘 중에? 네네. 저는 이 둘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암살이 더 재밌었어요. 암살이? 네, 암살. 암살이 마지막에 뭔가 딱 감정도 묵직하게 오는 게 있고 예. 또 명대사 총알 구멍이 두 개지요. 은근히 명대사 좋아하시네요. 네, 아, 명대사 예. 남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실제 영화 감독님들이 네. 이제 명대사가 나오면 보통 예능에서 엄청 그거 그 따라하고 네. 이제 밈이 되잖아요. 그런 걸 감독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아, 나 그런 의도로 만든 대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 타짜가 한 팬데믹 전에 엄청 리이슈가 예. 된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슬쩍 아, 타짜 지금 이렇게 막 하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별 생각 없는데? 라고 하셨던 아,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최동원 감독님이 그 밈되는 대사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김응수 배우께서 이제 묵고 따블로 가. 예.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그렇죠. 그때 나도 깡패야 되는 거야, 마. 예, 화두 밈으로 듣다가 타짜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아니 타짜는 대사 뭘 뺄래?라고 하면 뺄 게 없어요. 예, 모든 장면이 다 예. 명대사라서. 근데 그거를 예. 지금 베디가 빼셨다. 도둑들과 암살을 남겨놓고 범죄 재구성을 날리시길래 저도 똑같이 하나 날렸습니다. 날리는 걸로 대응했고요. 네. 저도 암살. 암살. 예. 어떤 이유 때문이신? 도둑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지금도 제가 여러 번 다시 본 걸로 치면 도둑들을 제일 많이 다시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전형적인 K-POP 무비의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자 선수 입장 느낌을 조금 주는 형태들이 보이고 암살은 근데 생각했던 흐름과 전혀 다르게 막 가면서 물론 이제 상하이 피스톨 막 이런 캐릭터들은 하와이 피스톨 하와이 피스톨인가 네. 상하이 피스톨 어디죠? 어디 누구죠? 상하이 피스톨은 상하이 트위스트랑 합성된 거죠. 예 아무튼 하와이 피스톨 예 그 부분 좀 했지만 전 특히 마지막에 하와이 피스톨이 그 이정재 씨의 총에 맞으면서도 다가오는 아 그 화신 같은 모습 칼을 들고 오면서 예. 총을 맞는데. 죽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 거기서 또 음악도 너무나 장엄하게 깔리고 결국은 내가 네 팔 하나 가져간다 막 이런 느낌으로 북두이권에서 봤던 그런 느낌. 예, 아주 그래서 걸작이다. 엔딩도 너무나 멋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계인을 외계인 연출부 출신의 김호 씨가 날렸고 그다음에 범죄 재구성을 날렸고 날렸습니다. 타짜는 제가 이제 제외를 했고 이제. 암살이 최동훈 감독의 원탑 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감독님 제가 따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야 외계인 1, 2부를 한꺼번에 날린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묶어놨는데. 아 이게 또 그 객관적으로 또 볼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때문에 아쉽게도 류승환 감독님의 원탑 영화는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에 류승환 감독님을 좀 모시고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욕심만 가져봅니다. 아니면 류승범 배우님도 좋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류승환 물어보세요. 주권 혹은 나쁘거나 짝패, 부당거래, 베테랑, 밀수. 저는 욕. 아, 저도. 아, 아. 결론이 쉽네요. 저도 부당거래. 아, 아니, 그럴 얘기를 하죠. 예? 예? 안 들키려고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아, 친분 없으시다면서요. 언제 또 음성으로 나오실지 모르니까. 2위. 아, 여기서부터는 약간 취향이에요. 아, 1위가 압도적이군요. 2위. 짝패. 진짜. 아 짝패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다시. 저 이거 못 봤어요. 짝패. 왜요? 이게 지금 뭐 사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호스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봐야겠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웃긴 게 밀수가 류승환 감독님 영화인지 모르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오, 너무 재밌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감독 류승환 보고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랬었어요. 아 근데 밀수도 액션 장면을 보면은 아 이거 류승환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출이 너무 괜찮아서 오, 왜 이렇게 템포가 좋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박정민 배우가 한번 오셨는데 저는 그냥 박정민 배우가 출연한 영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 걸 안 보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이렇게 박정민 배우님이랑 대화를 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막 이렇게 깊이 얘기하지 않았죠. 홍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포스터도 이렇게 대문짝만 맞아요, 맞아요. 해놨는데 네, 좀 그걸 모르셨다니. 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영화가 재밌지? 막 이러면서 열받으면 다시 나오시고 박정민 배우 예, 우원박 예. 근데 더 좋은 거, 더 기분 좋지 않으실까요? 류승환 감독님이? 어,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내 영화가 이렇게 재밌었단 말이야? 아, 내 이름값에 아, 그러네. 빠져서 본 게 아니네? 진짜 진정한 극찬을 보내드린 거니까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뻔뻔한 요거는 보였어요, 요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재밌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네. 떨떠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순위로 치면 아, 순위로 치면 아, 전 부당거래가 부당거래는 정말 먹방도 좋고 예. 갖출 거 다 갖춘 영화죠. 주향이 어디야? 아 연기팀이 주시는 안 묻어? 못 묻어? 디렉션을 잘 해주셔야 되니까 그죠 감독님은. 아 최동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연출부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어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디렉션을 잘 줘야 돼요. 현상에서 시키세요 연출부들. 호야 네가 한번 해봐. 아, 그 디렉션을 약간 표현해야 되는 역할로 배우님이 오시기 전에 예. 연출부들랑 이렇게 합을 짜놓잖아요. 그러면은 배우님 오시면은 호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제가 막 어설프게 하면은 아 진짜 그 현장 구경하고 싶다. 아 되게 어렸을 때 너무나 꿈꾸던 영화 감독의 세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옛날 북촌 한옥마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북촌 한옥마을 살면 영화 찍으러 많이 와요. 배경 맞아요, 한옥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영화 감독님들 많이 봤어요. 뭐 임권택 감독님도 임권택 감독님. 뭐 찍으려고 이제 그 낮은 의자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신데 저는 이제 동네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진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느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빡세겠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계시더라고. 뭘 하나를 찍으려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영화도 저도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모셨던 감독님들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뭘까 안타까울 정도로 막 용돈 주고 싶을 정도로
아, 모셨던 감독님한테 용돈을 준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막 특이한 표현이네요. 그런 어떤 애처로운 마음. 뭐라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해주는 마음. 연출부는 항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 저는 오히려 그 길막하는 그 경광봉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제작팀 네. 길막으면 온갖 쌍욕을 먹어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화내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버님 왜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 저 영화처럼 아 그래 그러면 아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길 막고 네. 있으면 영화처럼 중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 아 저희 맞아요. 여기 허가 다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경찰이랑 뭐 내가 여기 30년 살았는데 어. 이러면서 뭐, 내가 여기 뭐 청년 회장인데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경찰이 무슨 아니 그럼 비일비재합니다. 네. 네. 민원인 성대모사까지 하시네요. 힘드셨나 보네 왜 이렇게 배낙괴 배텐이 나온 괴물입니다. 네. 네, 나중에 배우 김으로 나올 때 아닙니다. 배우는 못합니다. 네. 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텐 청취자 대표 성공한 배텐러 괴물 덕후 영화 애호가 김호 감독과 함께했는데 첫 방송으로 나온 배텐 어떠셨습니까?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예.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네. 촬영이 아니라 뭐지?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도 굉장히 그 영화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진짜 그 장편 영화 준비하고 계신 거 입봉 제대로 하시면 네. 시네타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복수 차원에서? 저희는 갑자기 그거 하고 SBS 나왔는데 시네타운에 김호 써있는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이 저희 관계는 또 어른들의 사정으로 얽힌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가장 먼저 와야죠. 또 그 거기 출연한 여배우는 시네타운 가 있고 김호 감독님은 여기 와 있다. 이것도 아니죠. 조금 섭섭합니다. 그렇게 같이 아니에요. 와주세요. 세트로 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티셔츠를 두 분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퀴즈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여주 앞에서 능욕을 또. 예. 자, 아무튼 정말 응원하고요.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애호가 김호 감독님 보내드리면서 배성재 텐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배우 박하선 씨 쓰면... 그래도 여기 오셔야죠. 시네타운 아 그렇죠. 와야죠. 아, 저 받아도 돼요. 네, 참가 선물로 드릴 게 없어서 보여드려야지. 꺼내서 보여드려. 이거 보여. 아 그럼요. 돼요. 뭐 대단한 디자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베 시사. 약간 예. 그 로고 느낌이 옛날 뭐랄까 명랑 만화 느낌. 검정 고무신이나 뭐 네. 검정 고무신 귀엽다. 우베시사 그 딱 그 네. 여름 같은 때 야외에서 연출하실 때 있지? 이거 입고 아, 연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딱 그 감독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 의자에 딱 앉아서 이거 입고 연출하시고 지나가면서 예, 감독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네, 그 모니터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있어. 여배우들 지나가다가 우베시살이 뭐예요? 메이킹에다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걸레 입은 감독님. 갖고 싶은 거 다 알아요. 다들 갖고 싶어. 네. 지금 미쳤죠. 예. 사진을 찍고 네. 기념사진. 이렇게 나란히 서주시면 좋겠어요. 티셔츠 깐 거 없니? 이거. 아. 역시 연출을 주시다 보니까 지형짐을 파악을 바로 하셔서 사주경 극이라는 걸 네. 하고 있죠. 어? 더 뒤집었네. 너무 갑자기 옷 피셜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지겠습니다. 하나, 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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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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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기념으로 가져가요.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버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기록인데. 감사합니다. 그럼 있어서. 연도상으로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2025년인가요? 26년인가요? 27년? 아직 모르고요? 네. 아, 멀지 않았습니다. 저만 잘하면 네.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나중에 아카데미상 맞고 이러시면. 근데 거기 이력에 뱉은 사회치료 오해치료 오해 오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청취 조사가 언제까지 그래? 청취 조사 기간 오늘 끝나요. 아 오늘 끝났네 그럼. 네 끝났어. 내일까지 안 하지? 네 안 합니다. 골대녀를 하고 와서 내일 최악의 세대 모임은 아 사적 모임이요? 그 세안 우아하게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 청담동에서 그 최악의 세대 슈카도 포함이에요? 우리가 국밥 먹으면 재미가 없지. 이제 브런치 딱 샐러드랑 에그 베네딕토 와플 뭐 이런 거 스테이크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유희관 여기 있나? 혹시?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기 켜져 방송되고 있습니다. 어, 방송. 어, 방송되고 있어요? 녹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녹음 끝났어. 네, 저희 상품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아, 상품 녹음. 이 마이크 아니고요. 이걸 써주세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생길에서 BGA 랩 상품 6권.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위해 유니렌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나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핏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 정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혹시 막 그 광고하는 것 중에 충돌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광고하는 것 중에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 갈릭 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 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와우. 그래서 살이 빠지셨는데요? 조금 빠졌어. 그렇죠? 와, 진짜 빠져야지, 신기해. 빠져야지, 운동하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확 보이죠? 왜냐면 얼굴이랑 상체 많이 찌기 때문에. 아, 진짜? 눈에 띄는 부위가 잘 빠져. 너무 신기한데? 네, 일단 그럼 3kg 빠졌습니다. 와, 아니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난 너무 신기해. 대박. 찐 게 더 신기하지. 두 달 만에 10kg가 넘게 쪘는데. 5월 광고 멘트 평일 것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냥. 네, 행복하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아, 톡. 그 앞서부터 해주세요. 여기 해서 드리는 소리는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까지. 네. 배성재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비비지 랩 상품권.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핏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 갈릭 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 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기내방송 이 톤으로 했어? 이거보다 좀 더 낮아 낮게 했어요. 더 낮아? 네. 아, 이거보다 더 높지 않고? 네. 네, 이어서 주말입니다. 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에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무한리필서부터 해주세요. 네.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안 오독을 안 하네. 아니요, 많이 해요. 혀가 짧나 봐요. 발음이 막 세.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그러면 그 승무원 그 기내방송 톤으로 한번 해줘. 갑자기? 어. 그 톤 어느 정도인가? 그 톤 어떻게 하더라?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비행기가 출발하겠습니다. 더 낮죠? 오. 갖고 계신 짐은 앞에서 말해.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무도 말 안 듣잖아, 그때. 갖고 계신 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도 안 돼. 어, 근데 발 밑에 놓으면 돼요. 네. 어, 더 낮게 되네요. 이거 전화기에다 하는 거지. 응. 영어로 돼야 되잖아. 영어로 하면. 영어로요? 영어 기내 방송.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오. 오. 아니, 오리랑.
좋네 기분이 이걸로 올 들으니까 칭찬 받았잖아. 짬이 느껴지네. 좋다고 한 겁니다. 좋다고 여러분. 네, 욕한 게, 하도 상스러운 말 많이 하니까 욕한 게 참 이미지가 되죠? 지금. 네. 좋네. 주말 것만 그 버전으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무원 버전? 네. 어, Ladies and Gentlemen. 그걸로. 어. 신사숙녀. 아, 승무원 톤으로 되나 이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면 나 이거. 주말 것만요? 짧아가지고. 승무원 버전으로. 배성재의 텐에서 아니 앞부분에 그 신사 배텐 승객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오 마이 갓. 아, 그게 있어야 사실 느껴지니까 오 마이 갓. 레디스 앤 젠틀맨 할래? 아니면 배텐 승객으로 할래? 시킨다고 해버린 게 잘못이다. 레이디슨으로 할래? 아니면 그 승객 여러분으로 할래? 둘 중에 아, 하나로. 승객 여러분이 낫겠네요. 아이. 아. 승객. 배텐 승객 여러분. 배텐 승객 좋아요. 배텐 승객 여러분,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다르다. 어 뭔가 그 하와이안 선 시키고 싶다. 나 그 딱 이거 띵 꺼지면 바로 승무원 호출 그거부터 사는데. 뭐야? 하와이안 선. 금방 진짜요? 금방 동나더라고. 58분을 이동하겠습니다. 금방 동나 하와이안 선이랑 포스트 초콜릿. 아 아몬드 들어가 있는 초콜릿. 어 마카다미아 들어 있는 거. 아 이거 안 꺼지네. 생방이 조금 늦게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꺼진 건가? 아직 안 꺼졌습니다. 티셔츠 티셔츠 광고 시켜야 되는데. 끄겠습니다. 그거 입고 유튜브 찍는 게 아 진짜요?